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편평태선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편평태선은 구강 내부 점막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구강편평태선은 궤양과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만약 입안에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이 발생했다면 거울로 입안의 점막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흰색의 그물 모양과 같은 선이 관찰된다면 구강 편평태선일 수 있습니다. 입안이나 입술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면 단순 포진성 구내염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구내염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단순 포진성 구내염은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관리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구강 편평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방치할수록 염증과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구강 편평태선이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강 편평태선 진단을 받았다면 궤양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생활관리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편평태선이 발생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구강의 점막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염증이 악화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음식과 음료는 미지근한 온도로 섭취하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씹을 때 음식물의 표면이 환부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뾰족한 돈가스 튀김옷이 환부를 찌르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라멜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거나 너무 질긴 식감의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잘 씹히는 두부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또한 많이 씹어야 하는 고기는 작게 잘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도 웬만하면 백김치나 물김치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해드릴 관리법은 가글입니다. 스테로이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주겸 가글을 권해드립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천일염을 다져서 대나무 통 속에 넣고 높은 열로 구워낸 것이 바로 주겸입니다. 주겸은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면역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겸 가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주겸 가글이 구강 편평태선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할 때 적절한 농도는 1 내지 3% 정도라고 합니다. 인체의 체액은 0.9% 정도인데요. 갑자기 3%의 높은 농도로 주겸 가글을 하면 환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1% 내외의 농도로 주겸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100ml에 주겸을 1g 넣고 잘 녹인 후 가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겸 가글액은 최소 10초에서 30초 정도 입에 머금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글을 하는 도중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빨리 뱉고 물로 헹구셔야 합니다. 주겸 가글을 했을 때 별다른 자극이 없다면 굳이 물로 헹구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다면 농도를 조금씩 올려서 3% 농도의 주겸 가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치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화학성분 함유량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염증과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곱게 가루로 만든 주겸으로 양치질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큰 사이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큰 칫솔을 사용하면 구강을 더 크게 벌려야 하고 양치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환부를 자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칫솔모가 작은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 편평태선의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